자, 그래서 요 비유가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입니다. 부사도 선생님 30분 요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예배한 사람은 간략하게 이렇게 좀 부처님 간략하게 설하신 것을 듣고 바로 보니까 사제로 딱 해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나라는 존재가 중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사제로 해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30분입니다. 긴 코끼리 발자국에서는 사제로 명상주제로 한 통찰지가 예리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예리하지 않은 사람 본복이 접니다. 저 됐죠? 그죠? 위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건 이제 긴 코끼리 발자국입니다. 길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좀 길지만은, 그죠? 31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단어로 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탁탁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금팥, 지라, 흙팥,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속의 음식, 똥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아래, 오줌입니다. 도반들이여, 그리고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축축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흡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넓고 타고난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바쁜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흡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입니까?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합니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입니다. 도반이여, 그 외에도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풍기와 흙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됐죠, 그죠? 자, 이것은 그죠? 사리부다 존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 보면 지수 화풍이죠? 여기서 계속 보면 나온 걸 다 합치면 42가지가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238쪽 제부에서, 그거 보면, 여부에서 두 번째 줄로 하면, 머리털, 몸털, 손가락 등 해서, 음식똥까지, 여기 20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의 요소, 그 보면, 또,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설계적, 가래, 고름, 피, 땀, 이죠 그죠? 요거는 전부 12가지입니다. 그죠? 12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화대는 가보면은, 화대, 238쪽에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을 보면,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넓고, 타버리고, 검게 보면, 소화되는 것, 됐죠? 이 네 가지가 화대의 성질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렇죠, 그죠? 따뜻하고, 넓고, 타버리고, 소화되는 것. 이거를 화대의 성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내의 성질은 여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9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을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그렇게 해서 다 하면은 42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그죠? 우리 또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을 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한 그죠? 우리 그 사전을 분석하는 이거를 지금 부다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번에 보면은 자기 안에 있고 개인에 속하는 무슨 뜻이고 33번에 딱따고 그친 것 설명되자 궁금합니다. 34번, 35번, 36번 계속 묻는다. 36번에 보면 그 설명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36번 넘어가고 37번도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38번입니다. 247쪽입니다. 이와 같이 12가지 형태로 땅의 요소를 나도 그죠? 12가지 형태로 물의 요소를 4가지 형태로 불의 요소를 6가지 형태로 바람의 요소를 이처럼 모두 42가지 형태로 4가지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됐죠? 그죠? 자, 상승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착, 지수, 화풍하면 해체가 쫙 됩니다. 됐죠? 근데 그래도 해체가 되고 이응이가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먼저 자기 다시 못하지만, 우리 이응이 안 되고, 그죠? 뭡니까? 양귀비. 양귀비에다가 정의식이 되죠? 딱 42가지로 쫙 해체해버리는 겁니까? 그거는 42가지만 있지, 양귀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요지는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랍니다. 그래서 39분에서는 뭡니까? 다시, 앞에 통찰지가 예량 기구. 잘 됐죠? 통찰지가 예량 기구 앞에 지수화풍 4대로 해체했습니다. 그죠? 그, 그게 나오죠? 자, 지수화풍은 뭡니까? 뭐로 보고 있습니까? 39분에 세 번째 줄 맨 뒤입니다. 딱딱한 특징을 가진 것이 땅의 요소. 딱딱한 특징은 뭡니까? 우리 경고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정착한 특징, 즉, 뭡니까? 정착성 혹은 응집성.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저, 익히는 특징, 이건 뭡니까? 뭐, 열성이라고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그 뒤에 보면은, 팽창하는 특징,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뭐, 팽창성은 유동성이라고 보통, 그런 건 유동성이겠죠,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봤어요, 그죠? 명성특징가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39분 정리됩니다. 통찰기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할 때 그것은 강감하고 분명하지 않다. 이런, 됐죠? 그래서 그 보기로 예를 들어서죠. 우리가 그 경을 독송할 때, 옛날 전통적으로 경을 어떻게 독송해 왔냐는 게 40분 독송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치 두 비구가 중복된 것을 챙겨하는 것이 많은 성전을 독송할 때, 중찰지가 예량 비구는 한 번 혹은 두 번 그 중복된 부분을 채우고, 그 다음 저 중복으로 인해 생략된 부분의 처음과 끝만을 독송하면서 계속한다. 그것에 대해 중찰지가 둔한 사람은 이와 같이 만든다. 무슨 독송이래? 아랫이 입술이 서로 닿지도 않는 것. 이렇게 독송을 해서, 언제 성령과 친숙이 되는가? 그죠? 이게 우리 뭡니까? 초기 불전 연구원의 번역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걸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됐죠?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왜냐면 이걸 갖고 누가 자꾸 요새 딴지 안 듣는데 지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뭡니까? 무식한 놈이 이랬다고. 2000년 동안 있잖아요. 문자로 정책됐어요. 승마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판문에서 있잖아요. 빼앗아내서 있잖아요. 반복 때문에 생략해서 그렇게 지금 편집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돼요? 전통적으로 생략된 부분은 생략해서 옮기면 되잖아요. 생략해서 옮기면 뜻이 안 통합니까? 자, 더 잘 통합니다. 명확하게 통합니다. 자, 생략을, 행거를 안 하고 딱 사기가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상자니까 있잖아요. 무슨 말인 걸 모릅니다. 앞에 기억하고 뒤에 기억이 처음부터 똑같아요. 한 두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되는데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한 단어만 다릅니다. 그런 거는 한 단어만 다르다는 걸 밝히고 점점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조금 더 전략하고. 또 분명히 드러나고. 그럼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성가에서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이거를 따라야 됩니까? 안 그러면요. 그걸 딱 살려갖고. 이 옛날 선생님들이 무식해갖고, 이것도 무식해갖고, 생략하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딱 살리가 해야 되니까, 물론 오야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관에서 내가 언제나 했습니다. 됐죠? 요새는 쑥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와, 또 처음에는, 와, 달라붙는 게 있잖아요. 글로. 뭔가, 이야기도 됐지, 돼야 발언하죠. 그죠? 15분 이상이 됐죠? 그 선수는 알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너무 생략을 많이 하고 있게 됩니다. 딱 핵심을 전내면 그죠? 이거 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죠? 그거는 생략된 부분마다 상세히 채우면서 독서하는 거죠. 그 선수는 알죠? 그죠? 다른 사람은 거기서 대해 이와 같이 말한다. 무슨 독송이래? 끝에 이런
있군. 이렇게 도생해서 언제 끝에 이르겠느냐. 되죠? 반복했는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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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면 어떻게 되니까? 두 배가 됐습니다. 부정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냥 이 구절이 나와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승관 전통에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하면은 뜻이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죠? 또, 여러 사람들은 그죠? 생략을 해나니까, 그죠? 이게 뭐 경망스럽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많이 실패하다니. 제가 해보면, 우리가 해보면, 남자들이 내 얘기죠, 그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판문들 다 보십시오. BTS 본, 미얀마 6차 결집 본, 태국 본, 스리랑카 본, 다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머요. 저기, 그렇군요. 자, 그래서죠. 그렇게 이제 이미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1번입니다. 자, 그렇죠. 계속 읽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 242쪽 재밌게 보십시오. 통찰제가 예리한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243쪽 위에서 재밌게 보면 통찰제가 둔한 사람. 나오죠? 그죠? 그럼 41쪽을 보면 뭡니까? 통찰제가 예리한 사람. 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째 넘기갖고, 그죠? 그 45번입니다. 244쪽입니다. 상시하게 전승되어 온 것 뛰어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이때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죠? 우리는 간략하게 와 상세하게 이렇게 그죠 사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구분해서 보느냐 상세하게 구분해서 보느냐 요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됐죠? 간략하게 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지, 수, 화, 풍, 땡 끝납니다. 됐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간략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 지, 수, 화, 풍에서 해체해서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간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에 20개 되죠? 수에 12개 화에 4개, 풍에 6개, 이렇게 해서 42개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일에, 그죠? 해체해서 보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해체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는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간단한 경우 아닙니다, 그죠? 자, 간략하게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볼 것이냐? 안 그러면은 만원 두 가지로 해체해서 볼 것이냐? 요걸 갖고 이야기합니다. 지수 화풍으로 해체해서 보고, 해체해서 봐주고는 땡 끝납니다. 이렇게 안 되면은, 통찰기가 예리하지 못한 사람은 42가지로 해체해서 보시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2쪽에, 42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등등됩니다. 그래서 42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좀 간략하게 해서 그 통찰기가 예리한 사람이 지수 화풍으로 간략하게 해서 딱 해체해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42번입니다. 243쪽입니다. 그가 이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기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접 삼매이다. 이것은 고유 승진을 하는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삼매는 이루지 못한다. 이거 아시죠? 그죠? 왜냐면 법은, 왜냐면 알람을 주면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찰나적 찰나적입니다. 한순간에 멸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되려면 어땠습니까? 그것이 개념이어야 됩니다. 됐죠? 우리 개념은, 그죠? 시간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땠습니까? 우리 본삼매 점유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그죠?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어땠습니까? 다음은 표상을 일으킵니다. 표상이야말로 개념이 개념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삼매의 대상은, 본삼매의 대상은 표상입니다. 됐죠? 그 다른 표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본삼매는 될 수 없습니다. 근접삼매에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수화풍이라는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삼매는 절대 못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접삼매에 들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43번에서도 이제 그, 왜냐면 또 이 사제수행은 뭡니까? 앞에 나왔습니다만 아상, 인상, 중생상, 주자상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수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43번에 보면은, 되죠? 사대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 됐죠? 무중생상이죠? 그걸 밝히고요.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뭡니까? 자, 244쪽, 제국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영혼이 나오죠? 이건 뭐로 옮깁니까? 제가 영혼을 옮기면 수다상입니다. 수다상. 됐죠? 보시면 그 말, 한절 뭡니까? 수다상은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그걸 보고 있어요. 예, 제가 대불림 출신입니다. 대불림 바보님 출신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그랬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인격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도요, 영원이라고 처음에 밝힌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아, 대한민국에서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접니다. 그건 저는 많이 접고 따로 들은 거 그랬어요. 수사상은 왜 영혼으로 옮기냐고. 이거는 뭡니까? 지와 산이거든요. 지와는 인도에 가면 영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하고 있잖아요. 자연하고에서 실체로 인정하는 것을 지와입니다. 지와. 그걸 옮기면 지와를 옮기면 영혼입니다. 영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연하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힌두교에서는 뭡니까? 아트만에 대해서 세우죠. 그렇죠? 힌두교 하면 아트만이잖아요. 힌두처럼 하면 아트만은 우리 아상으로 옮겼습니다. 아트만 사냐는. 그러면 맨 뒤 지와 사냐는 이 자연하고에서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고정불변한 영원한 실체, 그거를 자연에서는 지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화는 우리 그 수명입니다. 수자로 하면 좀, 왜냐면 지화라는 자체가 우리 목숨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됐죠? 그걸 요새 돌아가면은 딱 영원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다 바뀌고 있죠? 여기 여기서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청정동에 내가 지금 방금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새 어떤 혹자가 초기부를 증오하는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은 그렇다. 제가 최근에 와서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 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승, 특히 반야 중간 대승령은 초기 부분에 대한 주석서로 가야 된다.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 또 역대문을 이야기하면 저 자식 완전 초기 부분을 원리주의하고 되고, 뭐, 네? 그 우리 대승령이 뭐 초기 부분에 대한 주석서를 주기로 이랬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면, 아, 뭐, 어쨌든, 그래서 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반야 중간에서 그렇잖아요. 대반야 바람을 딱, 우리 뭐, 반야 신경도 그렇고요. 건강경도 보면 그렇고요. 초기 부위에 대한 주석서로 보면 멀찍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벌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뭡니까? 그죠? 사교로 해체해서 보면 그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45번에 보면, 그죠? 상시하게 전성장한 것을 다시 뭡니까? 네 가지 방법으로 살펴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45번은 네 가지가 뭡니까? 자, 부위와 함께 간략하게,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함으로써,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46번에 뭡니까? 46번은 좀 하나씩 설명합니다. 1번은 뭡니까? 부위와 함께 간략하게 함으로써, 자, 각각 부위에 있죠? 우리 마음 두 가지 부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뭡니까? 뭡니까? 딱딱한 특징 나오죠? 앞에 계속 나오죠? 46번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딱딱한 특징이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검도 보면 점착하는 특징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옆에 올라오면 45쪽 재료 가면은 있게 하는 열, 그죠? 그 다음에 팽창하는 특징. 이거 지수 화풍의 특징입니다.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해서 47쪽에요. 쭉 이걸 합니다. 그런데 부위와 함께 분석하는 것은 앞에 우리 32가지 몸의 그 기모에 대한 우리 그 했죠. 그죠? 우리 그 8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47번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줄수로는 둘레, 그래서 일곱, 여덟째 줄입니다. 자, 이것이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색깔에 따라, 형태에 따라, 방위에 따라, 처소에 따라, 한계에 따라, 물결 등을 마음이 각도를 한 뒤, 혐오 서름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지만 여기서는 요소를 통해서다. 여기 핵심입니다. 몸의 32가지 부위를 관찰하는 데서는 혐오 서름이죠. 그 키워드가 혐오 서름이었습니다. 혐오 서름 딱 보고 관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이것은 요소일 뿐이라고. 됐죠? 아인 중생의 수자가 아니고 이것은 단지 요소일 뿐이라는 것. 됐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 48번부터는 땅 요소에 속하는 20가지 부위 있잖아요. 머리부터 몸부터 총발도 쭉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쭉 넘어간다. 그죠? 자, 넘어가고, 81번입니다. 260쪽. 81번에 가보면 불의 요소에 속하는 4가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82번에 가면 바람에 속하는 6가지. 됐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83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잡도록 할 때 요소들이 분명해진다. 계속해서 그대로 전하고 마음이 잡도록 할 때 앞서 사람 마음대로 근접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84번입니다. 특징과 함께 간략함으로써 땅 요소를 어쩌고 저쩌고 쫙 했습니다. 앞에 그 비상이 다 나왔습니다. 85번입니다. 62쪽입니다. 4번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서 263쪽 제일 위에 보면은 근접삼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또 못할까 싶어갖고 붙다고 썼으니 진짜 자상한 분이죠, 그죠? 13가지 방법을 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풍, 있잖아요. 우리 몸을
마음 두 가지로 분산하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열체하는 방법으로 더 자세하게 해체해서 봐야죠.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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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해체해서 보면은 사제가 드러나고,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해서 사제일 뿐이라는 거. 이렇게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극복이 됩니다. 됐죠? 그게 질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어의 뜻에 따라 87번입니다. 단어의 뜻으로 지수, 화풍, 단어가 무슨 뜻이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깔라빠에 대해서 88번. 깔라빠는 뭡니까? 물질의 무리를 깔라빠입니다. 깔라빠가 뭐냐면은 깔라빠의 설명, 깔라빠의 데피니션, 물질의 무리입니다. 무리. 요새 보면 우리 원자, 전자 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원자는 뭡니까? 120가지 원자가 있죠? 그죠? 원소 기호 1번, 2번, 3번이 되죠?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탄, 잠깐만요. 무조건, 그걸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존재하는 물질을 전부 보니까, 고유성교를 보면은 화학에서는 122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되죠? 그걸 내가 보니까, 화학이나 화학에서 말합니다. 자, 이런 물질은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질을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죠?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O로 존재하면 또 O2로 존재하고, H2O로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물질을 고유성질을 가지고 그러죠? 18개로 분석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뭐로 존재해야 됩니까? 가라파로 존재합니다. 됐죠? 그 물질의 무리로 정의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분자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질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그게 다 나옵니다. 88번이죠? 19번입니다. 형상, 냄새, 맛, 영양소, 사대. 그 사대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색, 향, 미, 영양분들이죠? 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9번 입자에 따라서 보면 어떻고, 그죠? 설명합니다. 그 다음 93번에 보면 특징 등에 따라서, 그 94번 보면 생긴 것에 따라서, 95번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따라서, 96번 어떻게 됩니까? 아, 97번은 다른 것과 같은 것에 따라서는 다시 뭡니까? 네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되죠? 쭉 넘어가면은, 저, 그러니까 105번에 가면은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 분리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지수, 화풍, 세량미, 문구는 예를 들어서 판사구생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8번 비상과 비상하지 않는 것, 9번 안과 밖의 차이에 따라, 10번 포함한 것에 따라, 109번, 자, 11번 조건에 따라, 111번 조건의 분석에 따라, 그죠? 자, 우리 물질은 업, 마음, 온도, 영양분에서 생기죠. 아담의 상식입니다.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111번에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입식 넘어갔거든요. 점때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소리 많이 갖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276쪽, 보면 115번까지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열세 가지로 분석하는 끝납니다. 그럼 116번에서 뭐랍니까? 이와 같이 단어의 뜻에 따라 마음에 답도를 할 때 개개의 방법을 통해 요소들은 분명해진다. 그들을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답도를 할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건득삼매가 일어난다. 왜 건득삼매가 일어난다? 그 건득삼매는 네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는 지혜의 위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제의 구분이라고 이름한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걸 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윗바상의 주제입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보통 윗바상은 다 근접산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사제의 분석이라는 그죠 그걸 해서 그죠 이렇게 산매 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물질을 깔라빠가 그죠 윗바상의 첫 출발에서 18장에 있잖아요. 이 깔라빠 이야기는 우리 윗바상의 이야기는 태풍 18장에서 꼭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응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식 보면은 삼매수용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 맨 마지막에서 사대를 구분하는 것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뭡니까? 윗바사나의 18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구성경 안으로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매를 저는 부담없어 선생님 그래 했는 아닌가 싶어요. 삼매를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3배를 40가지 명상 주제 하나 딱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듬뿍 들어있는 사제를 구분하는 걸 했어요. 맨 마지막에 40가지 명상 주제 결론을 딱 하고, 그죠? 이것이 제 18장부터가 태풍의 본품입니다. 됐죠? 윗바사나 하는 것이 있잖아요. 깔란바로 명상하는 걸 했어요.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윗바사나로 더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뭐 대통령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몰라요. 살짝 결하고요. 그런데 이 영역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